로스트아크 2022 로얄 로더스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된 로얄 로더스. 자, 로스트아크의 PVP의 참맛을 지금부터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캐스터 정설임이고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설입니다. 정우선 설, 박동민 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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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부터 개막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첫 주차 대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가, 저희도 여러분들께 대회를 전해드리면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막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체적인 의견들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왜 재밌지? 이러신 분도 있으셨어요. 네, 뭐 사실 그 정도로 이 그룹 A조 경기 자체가 워낙 또 재밌게 나왔었고, 그러니까요. 네, 또 저희가 이제 또 열심히 하면서 같이 재미를 이제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의견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수림나 공부 더 해보세요. 뭐 이러셔도 괜찮고요. 네, 어제만 봐도 내공이 엄청 느껴졌는데 사실 그래서 양쪽이 긴장하고 공부 어제 더 했거든요. 해야죠. 예, 열심히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요, 죽을 때까지 의견에 맞춰서도. 그럼요, 그럼요. 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저희가 입장에서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예 안 듣고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게임에서 또 어떤 재미를 찾아 나갈 수 있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선이 저한테 안 꽂히시고 여기로 많이 꽂히시지 않을까. 얘가 시선 강탈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이 로스트아크 플레이하면서 막 모코코 줍느라 막 토토이크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 다 해야죠. 뭐 확실히 이제 귀엽고 그러니까 뭐 꼭 모아야죠. 그럼요. 자, 오늘 모코코 무드등과 함께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일차 대결이거든요. 자세한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개막이 됐습니다. 16강 같은 경우에는 BO3로 해서 2월 27일까지 각각 진행이 될 거고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8강, 그 다음에 준결승, 마지막 3월 19일에 결승전까지 쭉 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근데 저희가 준결승하고 결승전은 각각 토요일에 경기가 펼쳐진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BO5라서 경기수가 훨씬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7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승부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 집중된 경기력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안내 해드려야죠. 일단 총상금 1억 이상, 우승상금도 중요합니다만 언제나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각 MVP, 그 다음에 각 경기의 POG 이렇게 해서 참여한 선수들이 최대한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선수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게, 경기마다 또 이렇게 POG가 있고 대회 총 MVP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도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돈기부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선수들에게도 좋은 그런 의미가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로얄 로더스의 규모 자체가 이제 뻗어 나갔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뭐 세계 대회까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룹 스테이지 A그룹 어제 경기 끝났습니다. 실버 퐁테온 그리고 에이징 커브가 8강에 올라갔고요. B그룹, 그 다음에 C그룹, D그룹까지 그 중에서 이제 휘두르기 팀이 최고의 좀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 C그룹에서는 로요테, 머퍼스트 공보 이렇게 해서 쭉 D그룹 8위까지 팀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펼쳐지는 경기는 그 중에서 이제 B그룹 대결인데요. 럼블러, 팡팡걸스, 휘두르기 그리고 다이노 팀이 출전합니다. 네, 휘두르기 팀은 앞 경기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지? 가장 귀추를 주목받는 팀이기 때문에 또 첫 경기가 아니었어 하면서 또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럼블러, 팡팡걸스는 아무래도 이 두 팀은 굉장히 신예. 대회 자체를 처음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이고요. 특히 이제 다이노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꼽는 우승 후보랑 첫 경기를 하게 돼서 좀 부담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일단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도 실버 퐁테온 팀이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변을 만들어냈을 때 또 얻어갈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좋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럼블러 팀도 그렇고 팡팡걸스 팀도 첫 출전인 만큼 좀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세트를 잘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경기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로스트아크 2022 로얄 로더스 2일차 대결입니다. B그룹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죠. 먼저 럼블러 팀입니다.
럼블러 과연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마인에서 위럭길드를 운영하고 있는 팀장 한윤수라고 하고요. 팀명은 저희 럼블러입니다. 네, 저희 위럭길드는 일단 그 카마인의 별인 저 백호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약간 관심이 좀 필요한. 갑자기 일어나 말고 뜬금없이 와가지고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런 행동들만 봐도 그냥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아이지 않나. 저희 조합에 서머너랑 홀리나이트가 있는데 댐감으로 홀리나이트를 세워놓기도 좋고 저랑 좀 잘 맞아요. 제가 애니츠 계열이다 보니까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이런 조합을 짜게 되었어요. 저희가 대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카마인 서버의 라이벌 길드인 흑요보다 선수들이 더 많이 위로 진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마인 사실상 1등 길드다 그걸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흑요 인원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공복팀인데 저희 조에서 이제 처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시조로 넘어가는데 시조에도 저희 위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 손 거칠 필요도 없이 그냥 두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길드는 항상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순위나 그 제일 먼저 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지만 구속당하지는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력! 네, 럼블러 팀 만나봤습니다. 일어나 턱걸이 해야지 아이디 쓰고 있는 한민수 선수, 차징 슈터 백순열, 겨울보리 정호중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주력은 뭐 서머너 홀라 블레이드 이렇게 꺼내들었는데 네, 뭐 머쓱해요. 시작부터 울면 안 되거든요, 선수들. 인터뷰에서는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네. 이런 방송에서 어필을 잘하는 뭐 재치가 만점인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럴게요. 자, 일단 서머너로도 쏘서 블레 창술 스커, 그 다음에 홀라 바드 호크아이까지 네. 일단 꺼내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차징 슈터 선수가 약간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네, 일단은 뭐 클래스에서도 호크아이가 있을 정도로 확실히 눈에 띄는 네. 아이디도 차징샷 잘 쏠 것 같잖아요. 맞아요. 혹시 호크아이의 출전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조금 다양한 네, 직업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팀원 모두 대회에는 첫 출전하는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 첫 출전보다는 선수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빠른 기동성을 살려서 팀의 단점을 좀 잘 보완해서 이렇게 경기를 펼치겠다라는 그런 각오들도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차징 슈터 선수도 이제 좀 검색을 이제 해봤는데 예, 시즌 1 실버에서 시작해서 그랜드 마스터를 지금 달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만큼 꾸준하게 이 실력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좀 탄탄한 기본기를 자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럼블러 팀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마인 서버에서 팀을 꾸려서 나왔고요. 자, 그런 럼블러와 첫 대결 펼치게 되는 팡팡걸스 선수들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는 팡팡걸스 팀이고 팀명을 짓게 된 이유는 그냥 여기 있는 두 분처럼 상큼한 팡팡 그래서 팡팡걸스입니다. 저는 팡팡걸스라는 팀 이름을 예선표가 나왔을 때 그때 알았어요. 네? 저희 팀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팡팡걸스래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귀엽다고 해주세요. 아, 귀여워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로얄 로더스를 나가고 싶었는데 원래 저랑 이지게임이 같은 길드였거든요. 네, 한 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급하게 글을 올렸어요. 사이트에서 다행히 저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전 절대 이 팀에 들어간 거 후회하지 않아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지게임님이 이제 브리핑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주면 게임이 어느새 보니까 이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버프 타이밍이라던가 들어가고 빠졌을 때 브리핑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이 전체적으로 잘 따라줘서 이제 본선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카, 바드, 폴리, 베마를 이제 중점적으로 할 건데 누구보다 근데 개개인의 피지컬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저희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팀명처럼 이제 팡팡걸스 상큼한 새콤한 이제 적들을 제 앞에 버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시작하는데 뭐 한번 정해볼까요? 팡팡걸스 어때요? 오늘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팡팡 걸스.
스토리스였습니다. 아 본인들도 본인들이 네. 하고 본인들이 부끄러워하는 네. 왠지 팀명을 좀 외칠 때 예, 옆에 있는 두 선수들은 약간 좀 부끄러워 보이긴 했어요. 많이 그렇죠. 예. 아니 팀명을 팀원들이 대진표를 보고 하는 아, 우리 팀이더라 했는데 대진표 어우 하는 느낌이었는데 예, 예. 사실 반대로 오늘 게임만큼은 팡팡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기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재, 이지게임의 박학순, 그리고 그봄 박지민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안녕사세요는 도대체 왜 아이디가 안녕사세요인가? 제가 이거를 이 선수 왜 아이디 이럴까? 그랬던 정우서 해설이 네네.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발 살아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바드다 보니까 네, 바드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옷 팔 수도 있고요. 사세요. 예, 이거죠. 아, 뒤에 사세요에 뭔가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일단 바드 원캐릭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진짜 바드에 죽고 바드에 살겠다는 얘기예요. 어제 슘네 선수도 워로드 외길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오늘 장인으로서의 활약을 보여준다면 가장 돋보이는 팀이 될 수 있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이 조합 퍼즐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바드의 역할이 아주 돋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봄 선수가 지금 아르카나를 제일 앞장세웠는데 오늘 그럼 아르카나가 또 철출전하는 이것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 또 경직 면역 스킬들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의 조합에 따라서 아르카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이지게임 선수가 브리핑이 아주 뛰어나다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그 인터뷰 한 만큼 이지게임 선수의 브리핑대로 오늘 좀 원활하게 흘러갈지 역시 이 세 명의 선수들도 대회에는 첫 출전하고요. 최근에 메타인 투 댐감 조합의 플러스 이제 알파 이렇게 섞어서 출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게 잘 먹힐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럼블러 그리고 팡팡걸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가 상대 정도는 좀 쉽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상대를 좀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첫 경험이라는 게 처음에는 떨릴 수밖에 없다. 그 기세를 무너뜨리면 된다. 시작은 그래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보이는 조합은 어제 보였던 서머너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창술을 꺼내들었습니다. 겨울보리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창술사가 사실 패치에서 또 일선각이 이제 이 경직 면역이 좀 삭제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티어가 좀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대회에서 또 꺼내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말씀해주셨다시피 서머너 같은 경우에도 슈루디 대신에 이제 대지붕괴를 넣어주면서 피격 면역 스킬을 하나 더 챙긴 네, 그런 모습입니다. 강인함까지 넣어서. 네. 일반적으로는 대지붕괴를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자 어제는 사실 그렇지 않았었죠. 그렇죠. 어제는 슈루디가 있어요. 맞아요. 선수들마다 조금 쓰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럼블러 확인했고요. 자 계속해서 팡팡걸스의 바드홀라 아르카나. 야, 첫 등장인데요, 아르카나가.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지게임 선수가 브리핑을 할 수 있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포지션이 홀리나이트. 사실 이게 배틀마스터여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어느 쪽이건 상대를 보면서 맞춰갈 수 있다는 거고요. 바드적인 측면에서도 바드는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픽을 보면요.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금 네네. 바드 홀라 조합을 쓰는 팀이 잠시 후에 경기 펼치게 되는 휘두르기 팀이 아주 그냥 본인들의 주력으로 꺼내는데 자 팡팡걸스가 지금 이지게임 선수가 배마가 아닌 홀라로 나왔어요? 예, 홀라라서 보조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아르카나가 해주지 않으면 또 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아르카나 살리기가 뭐 절실합니다. 네, 이게 투 서포트입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홀리나이트가 딜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팀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팡팡걸스가 이걸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르카나 이 그봄 선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인터뷰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좀 보면은 가장 자신 있는 좀 콤보가 도태 디운 심판. 네. 아르카나 사실 이 카드 잘 뽑는 게 실력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또 확실하게 좀 이 팀 내 딜량을 좀 담당해 줘야겠죠. 네. 럼블러 그리고 팡팡걸스 특히나 팡팡걸스가 저희가 예상했던 조합에서 약간 비틀어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 것들이 글쎄요 이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준비됐는데요.
서로 창술사와 아르카나의 등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약간 반전이긴 한데 그렇죠. 여기서 역시 아까 저는 주목했던 게 일성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포인트를 조금 덜어서 이제 집중 스탠스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것도 인상 깊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바드홀라 투서포 조합입니다. 근데 굉장히 단단할 수 있어요. 반월상 올리고요. 자, 일단 민수. 맹룡 20번 맞았고 아래쪽 자, 스트로우가 들어가면서 박성기가 비트매트 미러 바로 씁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바로 쓰긴 했습니다만 딜 자체가 그렇게 잘 들어간 모습은 아니었고요. 대신 서머너의 체력이 살짝 예 턱걸이 선수에게 빠진 모습들이 보였고요. 바드 견제가 잘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 선수가 많이 데미지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대지붕괴 아래쪽 일단은 아르카나 입장에서는 창술사가 좀 그 아르카나 옆에서 좀 떨어져야 좀 편할 수 있거든요. 네. 창술사가 사실 집중 스탠스를 가지 않더라도 피격 스킬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경직 면역 위주인 아르카나는 좀 빠져놓을 수 있죠. 말이 그렇지. 근데 여기요. 다 들어갔어요. 자, 각성기. 스트림 오브 엣지가 순간순간 깔리면 그거 자체도 어쨌든 감정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잘 피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뭐 본인의 이속 버프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아군을 케어하는 데 부분을 살짝 사용하게 되죠. 네, 팡팡걸스가 일단 쉴드가 끝났기 때문에 체력들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럼블러가 지금 창술사가 물고 빠지는 이 전략 자체가 엄청 좋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사직 슈터 선수가 체력은 빠지긴 했지만 버틸 수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셀레스티얼 레인까지 맞으면서 체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차진 슈터 네, 일단은 자 구석에 몰려있을 때는 사실 아무리 투서포시여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좀 나와줘야 되고 안녕사세요 일단 선수 죽었죠. 아 지금 켈시온까지 꺼내가지고 네. 예 막타를 네. 지금 쳤고요. 박론이 아니라 켈시온이었어요. 켈시온 투자 괜찮죠. 어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지만 네네네. 오늘은 각성기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떨어져 있어도 어쨌든 따라다니면서 딜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 압박이 장난 아니죠. 그럼요 그럼요. 소환수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머너의 장점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르카나 혼자서 딜을 담당해야 돼서 일단 셔플 같은 경우도 무한의 대격을 찍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네, 중간에 다시 한번 스트림 오브 엣지 살짝 피해주는 모습이었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아직 체력 상태가 준수해요. 네, 집중이거든요. 자, 붕괴로 한번 버텼고요. 강인함까지 써가면서 근데 아래쪽에 시포니아 이러면은 박성기 교 자, 셔플 꼈어요. 자, 여기서 킬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팡팡걸스 진영 갈렸거든요. 지금 네. 겨울보리 선수가 고립됐습니다. 겨울보리 근데 셀레스티얼 레인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그치만 창술이 체력이 좀 빠져있는 상태. 이거 할 때 마무리 네, 이지 방금. 게임 네, 일단은 뭐 박성기를 쓴 과정에서 물론 좀 아쉽긴 해요. 좀 더 킬을 만들어내면 좋았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 겨울보리 선수가 고립된 상황에서 일단은 좀 킬이 나왔고요. 네, 바드가 힐 깔아주면서 살짝 근데 이지게임 선수도 체력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 럼블러는 이지게임을 좀 노려줘야겠습니다. 스트레치로 한번 피격시켰고요. 네, 하지만 홀라가 워낙 또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부터 저 체력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피를 맞았는데 저 상태였고 네. 지금 똑같아요. 아, 이지게임 다운 한번 맞았습니다. 아, 이게 다든가요? 체력 쫓아옵니다. 아, 여기서 이지게임 선수 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의 실패라면 럼블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맞죠. 상황에서 킬스코어가 둘이나 차이 나고 있고 네. 결국은 박성기를 먼저 다 사용했었던 팡팡걸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죠. 네. 버티기 쉽지 않아요. 이건 이제 15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거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스코어입니다. 체력도 많아요. 자, 그래서 한 명 일단 차징 슈터 선수 그래도 그 봄이 하나? 근데 시간이 서머너 선수가 야, 서머너가 위쪽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옷이 한번 둘러지고 그러다 경기를 끝납니다. 럼블러가 먼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네,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사실 아르카나 혼자서 막 딜을 다 넣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각성기 타이밍에 결과적으로는 좀 킬을 완벽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스코어를 벌려나가지 못했던 게 팡팡걸스 입장에서는 좀 페인이 되겠네요. 네, 창술사가 어쨌든 흔들어주는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창술 같은 경우에는 전용세를 통한 반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워낙 빠른 스킬
것들로 계속해서 진입이 좋고 스킬 연계도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럼블러 입장에서는 꽤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킬이 난무 상태에서 많이 빠졌다 싶으면 곧장 집중으로 바꿔주면서 또 폭딜을 노려주고 그러다가 스킬이 다 빠졌을 때 잠시 빠지면서 교란을 시켜주는 이런 작전까지 플랜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서로 간의 홀리나이트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만 자 팡팡걸스가 이 투 서포트 조합을 기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체력이 쭉 빠졌을 때 야 이게 보강이 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도 조금 아쉬움이 남았죠. 물론 아르카나가 딜은 그래도 많이 뭐 넣을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조합상의 구조니까요. 뭐 유일한 딜러니까요. 예, 네. 네, 일단은 뭐 구범 선수가 뭐 열심히 일단은 뭐 해줬습니다만은 사실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각성기 타이밍, 네, 그 타이밍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 그리고 뭐 서머너 네, 겨울보리 선수도 굉장히 좀 딜을 네, 또 잘 넣어준 모습이고 그러니까 턱걸이 선수랑 네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게 넣었네요. 네. 네, 그 와중에 이제 아까 정우서 해설께서 말씀하신 홀리나이트 역할이 딜리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딜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게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맞아요. 다음번에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배틀마스터로 채워줄 것인지 아니면 홀리나이트 역할군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팡팡걸스가 이대로 그 투 서포트 조합을 계속해서 고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면 이 선수의 주력으로는 사실 배틀마스터를 꼽아주기도 했었는데 네네. 캐릭터를 바꾸는 모습도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일경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처럼 이 마리린 나오기 직전까지 패딜을 생각하면은 이건 도망갈 수가 없는 구도였어요. 마력각도 너무 제대로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뭐 각성기를 좀 사용을 하면서 상대 테러를 찾아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네. 상대가 잘 빠져나갔었죠. 근데 물론 홀라가 이런 식으로 진짜 예, 본인이 정의 집행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검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더 딜에 치중이 됐어야 된다. 아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성검 자체가 뭐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완벽히 넣어주는 건 또 쉽지 않거든요. 네. 넣어줬을 때 딜이 나오는 거라. 그렇죠. 자 결국 첫 번째 세트 럼블러 팀이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세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선수들의 스킬 트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홀리나이트가 배틀마스터가 된 것도 괜찮은데 네. 서머너 창술, 홀라 예 그대로 변화 없이 가죠. 확실히 겨울보리 선수가 이니시를 워낙 잘 걸었기 때문에 시작 때부터 회선창으로 걸어주는 그런 싸움이 제대로 먹혀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팡팡걸스가 궁금합니다. 팡팡걸스 지금 한 세트 내준 상황이라서 변화가 역시나 바꿉니다. 배마를 네, 바꿨어요. 그렇죠. 예, 배틀마스터로 좀 변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아르카나라는 이 캐릭터가 클래스가 딜 자체는 뭐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창술사가 뭐 마킹을 했을 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배틀마스터를 기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팡팡걸스는 차라리 물론 홀리나이트도 좋습니다만 본인들이 좀 더 집중해서 예선전에서도 어쨌든 이 조합으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마가 앞에 나가서 시선 끌어주고 근딜로서의 역할 해주고 뒤쪽에서 그렇게 되면 아르카나가 좀 더 쉽게 딜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를 노려보는 거죠. 그렇죠. 아르카나는 정면에서 원거리 싸움을 걸어주고 그래서 거리가 벌어졌을 때 배틀마스터가 뒤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창술사가 앞으로 왔을 때 정면 싸움을 1대1로 받아쳐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네. 배틀마스터가 조금 더 유연한 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팡팡걸스는 이번 조합의 변화가 어제는 사실 선수들이 계속해서 네네. 보통 주력 픽을 그냥 계속 쓰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이번 대회에서는 3명의 캐릭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세트별로 전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묘미를 한번 살려줘야겠죠. 네, 그런 의미로 일단은 뭐 사실 배틀마스터가 또 주력 클래스이거든요, 또 이 게임 선수의.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세트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1대0으로 럼블러가 앞서 있는 상황, 팡팡걸스가 쫓아가기 위한 전략적 변화를 한번 보여주는데요. 딱 부족했던 게 한 가지죠. 한 15만 정도의 디양이 모자라요. 네. 네. 그걸 채우면 이깁니다. 아, 한 가지로 정리를 그냥 빡. 네. 예. 15만. 네. 그렇죠. 한 명이 디양이 부족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지게임 선수는 그 어그로 핑퐁은 잘했어요. 그게 생존을 했다는 건데 딜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약간
약간 좀 생존에 급급했다. 그 판자기가 안 된 거죠. 맞아요. 자, 역시나 내공 연습 키고 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즈 게임 깊숙이 뒤쪽으로 살짝 빠져요. 일단은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붙잡기를 위해서 일단 배틀마스터를 기용해서 지금까지는 일단 출발 나쁘지 않고요. 네. 방송 쪽으로 대지분께 그 뒤쪽에서 빠졌습니다. 스트림 좀 깔아주면서 리디렉션까지. 스트리머 배지는 보통 썬더 스트림을 찍습니다. 대사고급 위쪽에서 맹룡 그리고 알리마지 교환. 시작부터 좀 딜링 기술들을 많이 맞은 인상이 있습니다. 네, 월썸덕으로 한번 다운. 야, 여기 각성기 무급권까지. 연계가 너무 좋았죠. 네, 자진축도 잡아내기 위한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킬스코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리스폰 살짝 꼬였을 때 겨울보리 선수의 체력까지 빼주면 좋죠. 리스터링 맞았어요. 자, 맹령 이후의 회선창. 근데 다 이탈을 안 맞은 게 큽니다 지금. 네. 자, 2대0이고요. 물론 안녕사세요 선수가 계속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받으니까 그 각을 뒤쪽에서 살짝 보면서 거리를 벌릴 거거든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자, 이즈게임이 네. 확실히 배마로 바꾸고 나서 움직임이 훨씬 더 편해졌죠? 그렇죠. 일단은 확실히 좀 움직임 자체가 가볍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면서 이때 또 그봄 아르카나 선수가 딜을 넣을 수 있는 각을 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럼블러 팀은 뭐 2대0으로 지금 살짝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체력을 많이 뺐기 때문에 피닉스 뒤에까지 지금 같이 맞았습니다. 네. 이런 거죠. 상대 둘을 잡아내면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오히려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 선수까지 폭딜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엣지까지 쓰면서 일단은 블루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버티기 위해서. 나머지 팀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렇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판 자체를 오히려 럼블러가 주도를 하고요. 뒤쪽 잡아진. 좁은 진영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력의 질주도 쉽게 들어간 모습이에요.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서머너들이 이런 식으로 광역기를 계속해서 던져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꽤나 아프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서머너의 딜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창술사가 막 스페이스를 쓰면서 뭐 질풍자까지 넣어주면서 좀 딜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이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합이 좀 잘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봄이 체력이 없어요. 일부러 진영을 만들고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스팀 오브 엣지를 깔아놓고도 그 주변에서 결국 잡힐 수밖에 없었고요. 끌고 가는데 이러면 2대1 싸움을 회선창.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달하는 데까지 그 봄 선수도 시간이 걸리고요. 네. 블록을 일단 한쪽 묶었죠. 그리고 주력 피닉스로 딜을 서머너 계속 쏟아 붓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아르카나랑 창술사랑 같이 노는 거는 이 팡팡걸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떼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고립됐어요. 예, 일단은 피할 수밖에 없었죠. 사세요. 마리리! 그러겠다는 게이션까지 오시! 진짜! 지사하다! 5대3이, 5대1이라니! 지사하다니요? 네. 얘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인데 그렇죠. 뭐 어쩌라고! 억울하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이게 억울하면 친구 불러와야 돼. 그러니까요. 오늘 친구 말라고. 하나 더 데려와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딜 놓지 말란 얘긴데 사실 아까 친구 하나 같이 또 폭발해서 사라진 상태거든요. 아니 그렇죠. 지금 아르카나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딜각을 넣기가 힘들고 다크 리저렉션 한 번이 제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0포니아까지 쓰고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둘을 잡아야 되는데 창술까지 끊어낼 수 있어요? 체력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체력만 보이면은 겨울보리 셀레스틸 레인 마무리. 그리고 한 명 더 간절해요. 서머너 6초 서머너가 이쪽으로 턱걸이가 턱걸이 체력 받았어요. 시간. 턱걸이가 럼블러가 결국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만들어냅니다. 네, 이 마지막에 이 서머너가 운명의 부름이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기상기를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피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승리를 킬스코어를 이제 한 득점 하나를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배틀마스터로 교환을 하면서까지도 야 이거는 좀 제대로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팡팡걸스가 해줬는데 그마저도 럼블러의 작전 워낙에 지금 겨울보리 선수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서머너의 연계에 따라서 또 이게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위압감을 주니까 창술사가 들어갈 때 굉장히 프리해집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굉장히 좀 합이 잘 맞았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첫 출전임에도 일단은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첫 경기에서 좀 합이 잘 맞아 나갔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 기대가 되는 네. 그런 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팡팡걸스 입장에선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일찍 서머너에게 좀 포커싱이 돼서 네. 그래서 좀 체력을 조금만 더 많이 깎아놨으면 동점까지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도 체력 차이가 문제가 됐고 확실히 지금 보니까 이지게임 선수가 딜량을 많이 올렸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게 15만의 딜이 네.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녕사세요 선수를 또 이제 역으로 물어주니까 예. 이게 확실히 클래스를 교환해서 오니까 다른 취약한 점들을 노리는 것도 확실히 이 팀의 센스가 아닌가 저는 럼블러 팀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세트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아르카나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셔플로 이제 선공을 잡는 네, 그런 플레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까지는 잘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초반에 기세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여기서 분들을 몰아쓰면서 근데 상대를 하나 잡고 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박성기가 9을 빠졌으니까. 그리고 겨울보리 선수 이런 원맨쇼 타이밍이 나왔다는 게 대단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커트되긴 했지만 저게 두 명을 묶고 있었던 상황에 한 명은 체력이 바닥이었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흑보리 선수가 먼저 불리기 전에 그때 겨울보리 선수가 반대쪽 방향으로 좀 뛰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을 끄는 그런 플레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술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뭐 기술들이 많잖아요. 뭐 일성강부터 시작해서 공회원무 뛰고 유성강점 뛰고 근데 이런 식으로 팡팡팡팡 뛰어들어가서 스킬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자유롭다 보니까 한꺼번에 길이 몰아쳐지는데 이걸 팡팡걸스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팡팡팡 날뛰었다고요? 팡팡걸스에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팡팡걸스가 뛰어다녔어야 되는데 상대가 그렇게 팡팡 뛰어다녔다. 사실 창술사가 이제 한번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예, 그런 또 날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 그런 이 경기로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서머너가 편하게 딜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창술이 시간을 많이 끌고 했기 때문이죠.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네요, 거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럼블러 팀의 POG 겨울보리 선수가 받았습니다. 이게 낭만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도 나오지 않았던 창술사가 최초 네. 등장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랬는데 다른 팀원들이 보좌를 해줬긴 했지만 이 창술사의 원맨쇼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멋진 장면 그리고 피해량 뭐 받아낸 피해량 둘 다 우수합니다. 네. 로얄 로더스 첫 대회에는 창술이 거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티어가 굉장히 높았던 이 창술사인데 이번 시즌 2에서는 아직까지 창술사가 뭔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겨울보리 선수가 네, 그걸 보여줬습니다. 네. 오히려 겨울보리 선수가 오늘 저희가 기대했던 블레이드가 아니라 창술을 꺼내 들면서 상대 입장에서 조금 허를 찔린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뭐 처치보다도 본인의 입힌 피해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뭘 보더라도 블레이드가 나와도 창술사가 나와도 오늘은 처음 보는 그런 클래스 아니야? 라면서 다 눈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경기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좀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직업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또 저희 입장에서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POG까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경기 자 럼블러와 팡팡걸스가 대결을 펼쳤는데요. 자, 럼블러가 먼저 승리를 거두면서 승자전으로 그리고 팡팡걸스가 패자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럼블러 입장에서도 대회 첫 출전이고 원근딜의 원딜 그 다음에 원서폿 조합 면에서는 참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알차게 예,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서브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뭐 워로드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호크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도 있을 정도로 예, 예. 여러 가지 좀 조합적인 측면도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럼블러의 이제 앞으로의 승자전 경기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다음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겨울보리 선수, 드디어, 예, 나오네요.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보리 선수의 하이라이트예요. 예, 아우, 구석으로 몰아서 지금 막 타는 캘시온이 졌지만, 네네네. 예, 저렇게 만든,
이제 시작점이 겨울보리 선수란 거예요. 저 위쪽에 지금 전장 피셨는 거. 아니 그러니까요. 회상창 쓰고 맹렬파 쓰고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계속 붙습니다. 계속 그리고 부지런히 아이덴티티 뭐 바꿔주면서 진짜 막타는 계속해서 성공을 가먹네요. 그러니까 아마 숫자적인 이거 말고는 예, 예. 약간 이게 정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막 이러지 않았냐 이런 거긴 한데 아니 밥상은 다 창술이 털어두니까 계속 떠먹는 거는 서머너네. 원래 이 딜러들이 그런 거예요. 막타는 빼앗아야 또 제맛이거든요. 수명이 있죠. 거기에다가 오늘 하필이면 이 서머너 스킬셋 선택이 돼지 붕괴, 비가 붕괴까지 들고 와서 그렇죠. 얼어있는 상태에서 마력을 넣기가 더 좋아졌단 말이죠. 네. 기본적인 서머너의 스킬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도요. 다크 레저렉션 안 맞으면서 빌드도 빠져나야겠죠? 저 레저렉션 맞았으면 좀 더 빨리 잡고 혹시라도 예, 가서 이 턱걸이 선수에게 좀 딜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모르거든요. 그러게요. 저 1초 2초가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대결 전해드렸습니다. 럼블러와 팡팡걸스. 럼블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팀이죠. 휘두르기 그리고 그에 상대해야 되는 다이노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